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2이에요. 엄청 젊으시네요. 손님분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사장이라 하면은 되게 막 놀라시더라고요. 알바들은 다 미성년자예요. 되게 잘하시나요? 착해요. 친절해요. 저희는 친절 빼면 시체입니다. 네이버 리뷰를 봐도 알바가 싸가지가 없다,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알바생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하셨던. 저보다 키가 커요. 지금 다 일하신 분들이 여성 분들이잖아요. 술 먹다가 주정 부리시는 손님들도 꽤 계시지 않나요? 그럼 뭐 나가라 해요. 그냥 나가시라고. 하나 왔는데 되게 뚝딱이네요. 그래요? 맛있으면 어떠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 문구 무슨 뜻인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도착 먹고 갈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순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고급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네. 700까지도 가져가기는 하거든요. 저는 대흥동에 위치한 천사곱창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2이에요. 엄청 젊으시네요. 손님분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사장이라 하면은 되게 막 놀라시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매소하니까 혼자 하시기에 안 힘드냐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 직업이. 22살이시면은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11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1년 차가 돼가는 그래도 번듯한 곱창집입니다. 가게에 아무도 없네요. 오픈은 혼자 이제 하고 5시하고 6시, 6시 반 이렇게 알바들이 쭉쭉 와요. 알바들은 다 미성년자예요. 지금 일하는 알바분들도 일 잘하시나요? 착해요. 친절해요. 저희는 친절 빼면 시체입니다. 사장님이 천사라서 다 천사 같은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는 예민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는 예민해져요. 한두 번은 근데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세 번 이상 실수를 한다 이러면 한번 얘기를 하고. 너무 예쁘셔서 화내도 하나도 안 무서워. 것 같은데요? 저요? 목소리를 딸면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순두부찌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몇 개나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때 제가 혼자서 8개를 만들어서요. 공짜로 리필도 가능해가지고 술 드시는 손님들은 막 3번씩도 먹고 그래요. 식사는 하셨나요? 안 먹어요 원래. 저녁 한 11시? 손님 좀 빠지면은 혼자 뭐 해먹거나 알바애들이랑 같이 먹거나 출근 전에는 약속 있는 거 아니면 잘 안 먹어요. 그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11시에 한 끼 먹고 새벽에 술 먹을 사람 있으면 또 술 먹어요. 두 끼 먹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거 아니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손님 오셨네요. 그러게요. 일찍 첫 손님 오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기분. 5시에 오기는 하는데 알바가 4시 반에 이제 준비하고 하다가 손님이 좀 몰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솔직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좋죠.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지금 오신 손님은 단골 손님이세요? 처음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알바생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하셨던.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맨날 여기 통급 신고 오잖아요. 애들 키가 커서. 대학교 다니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휴학이에요. 이제 휴학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돼야겠죠?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하려고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바쁘실 때는 나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친구처럼 지내고도 있고 부모님이랑 네. 되게 지금 사이가 좋아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모님 돈을 갚아주셨나요? 좀 잘 갖고 있는 중입니다. 저 그래서 채무자예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흰색 가루는 뭐예요? 곡물 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잡내 제거하는 데도 효과 있고 마랑, 마늘, 감자 등등 여러 가지 24개의 곡물이 들어간 비법입니다. 거의 최고참 알바생이에요. 얘가 가장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달 끝나면 11개월 되는 거예요. 가게 오픈한 시기랑 비슷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작년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그러고 제가 1월 달부터 일해서. 오픈 멤버네요? 사장님이 월급 많이 챙겨주시나요? 네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고등학교 1학년이요. 어디 가시나요? 우리 먹을 도시락 사러 가려고요. 도시락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애들 음식 나르는데 밥 네. 굶길 순 없잖아요.
알바분이 사장님 밥 같은 거 되게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 배달음식 배민 VIP거든요. 애들은 피자 시켜주고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시켜주면은 애들이 그냥 잘 챙겨준다 하나 봐요. 둘 다 맛있어. 그치, 좀 나눠 먹자 그냥. 네. 오늘 저녁이에요? 네. 화려한 저희의 밥상입니다. 아, 학교에서 급식 드시고 오시지 않았나요? 아, 원래 도시락은 좀 차게 먹어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다가 손님 오셨는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알바 오시면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6시부터 거의 한 10시까지는 저는 거의 주방에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기가 메인인데 메인은 제가 해야 된다 생각해서 남한테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안녕. 저희 알바생이에요. 다 여자만 계시네요? 네, 여자애들이랑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힘이 다 세요. 지금 다 일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술 먹다가 주정 부리시는 손님들도 꽤 계시지 않나요? 이제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나가라 해요. 그냥 나가시라고. 35,000원 그거 한 개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피해 끼치고 우리 알바생도 막 상처받고 그러는 게 너무 싫어서 전 그냥 나가라 해요. 저는 알바를 저도 해봤으니까 애들도 고생해서 돈 버는 건데 그런 고생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일은 언제 되어진 거예요? 20살 때 곱창집에서 알바도 하고 직원도 시작하면서 어깨너머로 곱창 초벌하는 방식하고 보관하는 방식 그런 것도 배우게 됐어요. 3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7살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학교 끝나고 바로 출근했어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손님 많은데 정신없지 않으세요? 아, 네, 살짝 정신없어요. 사장의 나이트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애들이 저를 부러워하던데요? 넌 성공했다 이러면서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 근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핸드폰기 안 내준다 해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전단지 알바도 해보고요. 고깃집, 출장 뷔페. 안 해본 알바가 거의 웬만해서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곱창을 이렇게 기름에 담가서 튀기는 거예요? 거의 튀기다시피 초벌이 들어가는 건데 김치도 기름에 볶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소기름이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나 왔는데 되게 뚝딱이네요. 그래요? 맛있으면 어떠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런 표정이 나오세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광고 같은데요? 네, 아. 사장님도 서빙 하시네요? 네.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6번째인가요? 그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뿌려주는 소스 때문에 오는 거 같아요. 아, 여기 무더운 소스. 네. 소스가 맛있어요? 네, 되게 곱창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주변에 곱창집이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거긴 이런 거 안 뿌려줘요. 아, 소스가 없어? 네. 이거 문구 무슨 뜻인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곱창 먹고 갈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여기 손님 많이 오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가게에 비해서 청량하기도 하고 더 맛있는 거. 만성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주말에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그래도 진짜로. 손님 오늘 많이 오셨는데 보통 일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평일에는 100만 원? 주말에는 180에서 200? 그렇게 하시면은 순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게 많이 올라서 네. 700까지도 가져가기는 하거든요. 23살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게 굉장하다 생각하는데 직원을 안 쓰니까 제가 직접 발로 뛰니까 더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직원 썼으면은 제가 편한 대신에 그만큼은 못 가져가겠죠? 그냥 제가 노력하는 값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벌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용돈 달라고. 나 용돈 안 줘? 이러면서 그냥 잘 안 줘요. 필요한 게 있다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사드리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사가지고 가고. 그래도 저 부모님한테 되게 용돈은 못 드려도 많이 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상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에게 해줄 말 있다면은? 뭐든지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게 정답이 맞지 않을까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